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좋은 데 쓰여야지 이렇게 나쁜 데 쓰이면 되겠습니까? 모든 의혹의 시작과 끝에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털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인일지라도, 아무리 귀여운 내 자식일지라도 이것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정리가 돼야 될 대상이라면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대통령의 본연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많은 부인을 옹호하고자 이렇게 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에 동네를 돌아다닐 때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왜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느냐? 왜 윤석열 안 끌어내리냐? 왜 김건희는 그냥 보고만 있느냐? 그 모든 질타가 저희한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그저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24번째 거부권을 또 행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는 것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또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갑갑해서 죽겠습니다. 저희 갑갑한 것만큼 국민들은 속이 터져서 우라통이 터져서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번에는 재의결에 찬성표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도 삽니다. 국민들 복장 터져서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번 재의결에서 꼭 찬성표 던지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 찬성을 요구하는 시위를 재의결이 하는 본회의에서 재의결하는 시점까지 하게 될 거고요. 국민들께 널리 이 문제를 알려드리고자 오늘 기자회견 섰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